안녕하세요. 푸시케이 오늘 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4월이죠. 오래전 4월에 일어났던 슬픈 일들, 특히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일이 생각나서 제가 써놓았던 글이 있어요. 그때 이승윤 가수가 기도보다 아프게 그 사건을 통해서 작사의 노래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또 도움 있게 또 노래도 듣고 맑은 청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것처럼 그때 당시 저도 어떤 글을 써놨던 게 있더라고요. 그 글에 대표님이 부르는 기도보다 아프게 노래를 부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저도 그때 당시에는 기도를 했어요. 어머니 마음으로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자식을 잃은 그 마음이 어느 누구도 표현을 못하죠. 당한 사람만이 아는 그런 아픔인데 그래도 누구의 부모이거나 자식을 둔 엄마나 부모들은 그 슬픔을 10분 이해하죠. 그때 당시에 저도 오든의 시를 읽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던 그런 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읽어드리고 가여운 영혼, 어린 영혼들에게 주는 편지 푸시케. 밖엔 땅을 치며 눈물이 서럽게 통곡하고 풋풋한 미소들이 잠시 멈춘 저 어린 영혼들에게 무슨 말로 위로를 할까. 너무 이른 이별에 삶의 의미마저 잊어버린 부모님의 마음이 또 어울할거나 철벅철벅 장화 신고 걸어도 출렁는 눈물 생각만 해도 슬픔 받아요. 그 속에서 얼마나 추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앞에서 옆에서 하나둘 눈 감는 친구인 것 알 때 얼마나 놀랐을까. 쉴 새 없이 흐르는 이 눈물들을 다 어쩌란 말인가. 잘 가거라 가요 나가더라 풋풋한 미소들이여 나비되어 헐헐 날아가거라 두 주먹 꼭 쥐고 잠자든 5월쯤 딸들아 아들들아 가여운 우리의 아가들아 못다 핀 꽃봉오리 그곳에서 고운 꽃대여 향기로 이곳에 소식 전해주렴 작은 편지로 베뜨는 할아버지께 등떠밀어 소풍 보낸 할머니께 미처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 드린 아버지께 늘 추정만 부리며 마냥 곁에 있을 수 있다고 믿었던 어머니께 티격태격 다투기만 하고 화해할 시간도 없었던 오빠 언니들에게 사가려던 선물 미처 못 가져간다며 짧게 보낸 메시지가 마지막이 된 동생들에게 그곳에서 만나 못다 한 이야기 나누자 그때는 웃고 웃자 남겨진 이들의 슬픈 모습들 내려다보니 발걸음을 떨어지지 않는 저 가여운 영혼들을 어이할거나 온 세상이 같이 울어도 눈물 마르지 않은 4월 잔인한 4월 야속한 4월 아픈 4월 세월이 이렇게 짧을 줄 누가 알았을까 오랜 세월 가도 잊히지 않은 세월의 슬픔 아니요 아가들아 가여운 딸들아 아들들아 2014년 4월 어느 날 꽃 같은 자녀를 잃은 부모의 심정을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져 온다 문득 WH 오든의 시가 내게 말을 걸어온다. 생때 같은 아들 딸들을 잃은 부모의 심정이 이렇지 않았을까. 슬픈 장례식 WH 오든 시계를 모두 멈춰라. 전화도 끊어라. 개에게 뼈다귀를 주어 짖지 말게 하라. 피아노를 연주하지 말고 북은 소리를 죽여 관을 내어 놓고 조문객을 맞으라. 비행기를 머리 위에 띄워 탄식하라. 가 죽었다는 글자를 쓰게 하라. 비둘기의 흰 목에 검은 상자를 두르고 교통경찰에게 검은 면장갑을 끼게 하라. 그는 나의 북쪽이며 나의 남쪽, 나의 동쪽과 서쪽이었고 나의 노동의 나날이었고 내 휴식의 일요일이었고 나의 전문, 나의 한밤중, 내 딸, 나의 노래였습니다.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지만 내가 틀렸습니다. 지금 별들은 필요 없습니다. 다 꺼버리세요. 달을 쏴서 치우고 해를 내리세요. 바닷물을 다 쏟아버리고 숲을 쓸어버리세요. 지금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으니까요.
W.H. 오든의 시를 보면 그 부모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정말 잘 표현했더라고요. 그 영화에서 이 시를 또 들은 적이 있는데 어느 장례식에서는 정말 어울리는 그런 시 한 편이었고, 그때 당시에 이 슬픈 일이 있을 때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아, 부모들의 마음이 이 심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잠깐 써봤던 글이거든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잃은 슬픔을 우리가 표현을 아무리 해도 직접 그렇게 자식을 잃어본 사람들의 심정을 표현해낼 수는 없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2014년에 일어난 일이죠. 그냥 부모의 마음, 엄마의 마음으로 한번 또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해보는 날이었습니다. 지나간 일을 기억하고 잠시 또 이렇게 묵념을 해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승윤 가수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에 그냥 모른 채 하지 않고 가슴 아파하면서 그 가사를 썼고 노래를 만들고 그 슬픔을 이렇게 승화시켰다는, 예술로 승화시켰다는 그런 면들이 승윤 군의 그 맑고 고운 그 심성을 또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승윤 군하고 제가 연결을 시키는 게 전 보기 드문 요즘 젊은이라서 우리의 아이들이 저런 아주 훌륭하고 울곧게 자라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 계속 이제 요새 활동하고 지켜보면서 제가 또 그 승윤 군의 노래나 그 가사를 들으면서 제가 써놨던 것과 이렇게 연결도 지어보고 그 시기에 저도 이런 걸 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이차가 많이 난데도 불구하고 막 그 청년과 영혼이 맑은 그 가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자꾸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네요. 오늘도 제가 또 노란색 옷을, 제가 노란색을 좋아해요. 왜냐면 집안이 좀 좁을 경우에 노란색으로 딱 이렇게 해놓으면 넓어 보이기도 하고 밝기도 하고 해서 노란색을 좋아하지만 노란 옷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늘은 또 이렇게 또 뒤져서 막 노란 드레스를 입었는데 막 지퍼가 안 올라가고 낑낑대고 올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또 인사드리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 또 뵙기로 하고 좋으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알림도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많은 지나간 또 이런 일들을 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뵐게요.